안녕하세요. 최원장의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 현대이자 아파트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곳이 현대이차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면 세대수는 많지는 않아요. 전체 해서 한 313세대, 한 300세대 좀 넘는 단지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한 30년 차 되는 아파트라서 좀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아파트 단지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재건축, 제1차 예비 안전 진단 통과한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한 아파트지만 뭐 용적률이라든지 세대수 우리가 고려해 보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현대 2차 아파트 장점 먼저 저희가 소개해 드리면 중계초등학교, 중계중학교가 가깝다는 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중계동 이사 오실 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학군지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매우 가까운 점. 사실 이제 중계중학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중학생 자녀 또 초등학생 자녀 같이 있으실 때 선호하는 아파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은행 사거리를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또 장점이신데 사실은 이제 은행 사거리 중심부에 이제 유명한 뭐 청구 3차 아파트라든지 뭐 청구라이프 이런 아파트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접근하기에 조금 부담이 있으실 때 가격적으로 은행 사거리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단히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로 해서 현대 2차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이제 브랜드가 현대 브랜드이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그 리모델링을 했을 때 현대 브랜드라는 점 좋아하시는 분들 좀 많으세요. 그래서인지 좀 튼튼하고 또 실제로 거주하셨던 분들이 얘기하실 때 층간소음이 좀 없는 편이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실 때 주변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뭐 중계동은 클린한 것으로 너무 유명하세요. 뭐 술집이라든지 노래방이 거의 없는 클린한 지역인데 게다가 이제 현대 아파트는 주변에 이 수학문화관이라는 시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전시라든지 아이들 뭐 활동이라든지 방학이나 학기 중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어서 어머님들 대단히 좋아하시고 또 도서관이 새로 신축이 돼서 상기역 주변에 있는 부분 그리고 중계 온센터 최근에 개소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셔서 필요하실 때 여러 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도서관이 있으시고 상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진행이 되고 있으셔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시기에는 매우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산책 대단히 많이 하시잖아요. 당연천 대단히 정비가 잘 되어 있으셔서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실 때 좋은 환경으로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 사거리의 가장 큰 단점, 교통에 불편한 점인데 중계동 현대이차 아파트 같은 경우 그래도 상계역 4호선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세요. 이제 빠른 걸음으로 한 5분, 보통 한 7분 정도 소요되시는데 게다가 이제 노원역은 이제 7호선까지 더블 역세권 되시는데 도보로 12분. 그래서 노원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나 극장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아파트로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 2차 아파트는 26평형, 31평형 두 가지 평형대가 있으시고요. 26평형이지만 방이 3개 있으신 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 아이들에게 방을 개별적으로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고, 31평형은 훨씬 이제 공간감이 넓다는 점과 함께 화장실 두개 있는 점 장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전반적인 이제 가격대 말씀드리면 26평형은 최근 호가 같은 경우는 이제 8억 2천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시고 전세는 매물이 없으세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오시면은 쭉 지내시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세대수가 적은 점도 있지만 31평의 호가는 이제 8억 8천에서 9억 5천까지 30평대 인구에 비해서 서울에서 8억대로 아파트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전세도 5억 5천에서 6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비교해서 보시면 26평형은 매매가 이제 6억 7천, 전세가 3억 2천이신데, 마찬가지로 이 6억 7천 거래는 2020년이세요. 2년도 더 오래돼서 사실 이제 세대수가 적어서 거래가 적을 수도 있고 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매매가 이제 자주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시고 금매가 조금 없다라는 점, 그래서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평형대. 그리고 31평형은 지금 실거래가 8억 5,300까지, 이것도 21년이니까 1년 전 거래된 내역이시거든요. 전세는 5억 3천에 거래가 되셔서 매매가 전세가 30평형 기준으로는 갭이 한 3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신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계동 현대 2차 아파트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과 호가와 실거래가 설명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